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오프로드 방송 촬영하러 왔는데 오늘은 내가 운전 안 할 거야. 내가 운전 안 하고 희원이한테 부탁할 거야. 맞지 희원아? 지금 희원이랑 같이 왔거든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케이블카 내리고 와 지금 사람 나 오늘 재미나게 한번 해보자고. 아,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우리 형님 대부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어민 후계자이고요. 국민 후계자입니다. 와 형님 그러면 동생들이랑 탈게요. 얘들아 타자. 우와 미쳤다. 풍경은 진짜 미쳤다. 아니 근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지? 대박이네. 와, 이 차량이 바로 LMTB라는 차거든요 여러분들. LMTB는 이제 바다나 이런데 수로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와 좋은 일도 네. 많이 하시구나. 이 차는 또 남바가 달렸어요 여러분들. 남바. 와 이 차 진짜 절대 안 빠지겠다. 와 역시 대부님 따봉이 절로 나오네. 와 대부도 바다를 들어간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바다를? 아니 근데 아무리 LMTB여도 바다는 빡세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바다를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너 왜 이렇게 이쁘니? 얘도 엄청 이쁜데 얘 보니까 얘가 더 이쁘네. 색깔부터 완전 오리지널이야. 바퀴까지. 일단은 이쪽으로 갈게. 이쪽으로. 자 희원아. 오케이 오늘은 제가 카메라맨으로 이것저것 많이 찍으러 왔으니까 우리 오프로드도 한번 해볼게요. 저기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와 원모 야 찍으래. 와 어, 뭐야 빠진 거 아니야? 잠깐만. 아 잠깐만. 잠시만요. 대부님. 대부님 혹시 면허 없으세요? 어? 아니죠? 빠졌지?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까? 대부님이 나랑 성격이 똑같네. 제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닌데 일단 이거 못 나옵니다. 일단 오늘 방송 끝! 오케이 이거 일단 오늘 방송 끝! 예 이거는 못 나와요. 영진아! 승원아! 지금 못 갈 것 같다. 왜요? 차 빠졌어.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바닷물 들어와가지고. 예? 그럼 빨리 빼야 되겠네. 이게 모래사장 해변이라서 못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한번 밀어볼게요. 아 이거 ATV로 한번 뭐니? ATV요? 이거 사발이? 네네. 그러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대부님이 끌고 오신 것도 짱짱하긴 한데 아니 5톤이고 사발이 4대에도 안 빠질 것 같은데. 자 일단 해보자. 이 아저씨 3명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귀여워 죽겠어. 아 저한테 형 제부도 가신다고 하셨죠? 혹시 같이 가면 안 돼요? 뭐 이랬는데 같이 왔거든. 한 대로 한번 빼볼게요. 한 대로 춤추면서 이 오도뱀 바다로 몰려가. 아 잠깐만 지금 대부님 당황하셨거든? 내 차 아니니까 너무 행복해.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팬분들이 이런 느낌이었군요. 나도 원래 남의 차 빠질 때 포토죠. 좋습니다. 지금 차주 우리 대부님은 와 시작부터 아 이게 아닌데 지금 이러고 계시거든요. 지금 회의하고 계시는데 대부님 이거 내 레마인데 제 오토바이 있어요. 와 농협차. 야 대박네. 와 이 정도예요. 바퀴가 이제 절반 넘게 바뀌었거든요. 절반 넘게. 아니 이게 맞지 잠시. 어 맞아 차 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덮어뜨리자. 사망하셨습니다. 잠깐만, 형님 잠깐만요. 걱정하지 마세요. 등장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와 이거지. 와
이제 이 LMTB로는 그냥 바로 그냥 빠지겠죠. 그냥 질질 끌고 가는 수준. 근데 배우면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차가 힘이 엄청 좋은데 힘 좋고 안 좋고 다 떠나서 여기가 지금 바닷가 모래잖아요. 얘도 빠질 수가 있어 그러면. 근데 이 차는 공기압을 운전석에서 조절이 가능해서 빠져도 혼자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거 먼저 한번 빼볼게요. 이 존디어 자체도 오프로드 성능이 완전 좋네. 말이 안 되는데. 야, 씨. 잠깐 예. 후진 해줘요. 후진이요? 직접 하면 안 돼요? 아, 저 무서워서요, 대부님. 자, 살짝 후진하시고. 와, F450이 코딱지만 해 보이네. 모닝 같아요, 모닝. 자, 과연 한 번에 빠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 상황이 차를 앞으로 댈 수도 없고 뒤로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옆으로 트는 방법밖에 없는데. 대부님, 안 돼요. 설마, 대부님. 아, 대부님, 아니, 잠깐만. 아. 어, 아니야, 차는 안 빠져, 괜찮아. 아니, 땅을 파고 들어가, 힘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 바퀴가 절반 잠겼어요, 절반. 근데 이게 나와.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대부님, 이 차 얼마예요? 저 사고 싶어요. 차요? 예, 포기하겠습니다. 어, 이 차 비싸요. 잠깐만, 그러면은, 결국, 못 빼는 건가? 아니, 이거 진짜. 진짜 못 나오는 상황인데? 지금 대부님 표정 보세요. 나 차 빠졌을 때랑 표정 똑같아. 에티브이 타고 노세요. 대부님이 이거 이제 못 빼니까 에티브이 타고 노르네. 아, 지금 대부님. 아니, 이거, 야, 희원아, 이거 제대로 빠진 거 아니니? 어, 카메라. 카메라? 나 저기 트랙터 좀 끌고 올 테니까. 네, 대부님.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와, 이걸 또 살짝 올라오네. 와. 대부님, 구덩이 깊이. 와, 사람 앉으면 그냥 들어가 버리네. 이제는 트랙터를 사용해서 이거 있죠, 대부님들. 이거 한번 빼볼게요, 이거. 아, 일단 또 덮어주시네. 역시 매너. 진짜 간단하다. 대부 트랙터로는 뺄 수 있겠죠? 네. 잠깐만, 대부님. 혹시 권창희 형님한테 방송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혹시? 전혀 못 배웠죠. 아, 진짜요? 오늘은 완전 화끈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와. 어, 이제 제가 운전할게요, 제가. 그냥 악살만 밟아야만 되거든요. 우와! 와, 지금 대부님이, 우와! 와, 미국 같다, 미국, 진짜. 우와! 이야! 와, 지금 대부님이, 우와! 우와! 대부님 갑자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걱정 없는 분이야. 걱정 없는 분. 아, 타라고 하시네. 실물 영접. 와, 진짜 멋있다. 지금 카메라에 제대로 담기지가 않는데. 와, 여기에서 사진 찍고 싶다. 여친이랑 어, 감사합니다. 엉빠기 사진 하나 찍을게요, 사진. 대부님, 제부도 많이 놀러 오세요, 제부도. 오늘 여기 구조대 대장님이랑 특히 5천 개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바다로 진입을 한 거고요. 원래는 평상시에는 절대 바다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 감사합니다, 대부님. 예, 아기 돼지 두 마리 지금. 나이스. 돌도 들었어. 오케이. 인생샷 남겼으니까 이제 F450 꺼내러 갈게. F450.
여기 있는 차량들이나 뭐 트랙터나 모든 부분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주 합리적으로 제부도에서는 꼭 필요한 물건들이거든요. 제부도가 가장 사건 사고가 많아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안전 사고가 좀 많이 터집니다. 아~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사람도 구하고 뭐 소방 관련된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런 저기 구조 도구 장비들이 없어가지고 못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뭔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네네. 이런 거 보시기에는 뭐 너무 재밌기만 하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저희 평상시에 이런 활동을 전혀 안 해요. 이런 부분을 좀 리얼하게 보여주려고 좀 오버스럽게 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절대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저 농사짓고 막 이런 거. 이야, 진짜 감사합니다, 대부리. 이야, 역시 대박이다. 중고로 얼마지?